쟤는 얘야. 배고팠어, 나. 어, 진짜 깼나? 얘기했어요? 저기네. 세 명, 어? 세명 들어오고 있어. 아, 진짜? 어, 얘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명. 어, 세명 안녕하세요. 어떻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 돼. 세명 안녕하세요. 18명 안녕하세요. 18명 안녕하세요. 아, 쟤 끌고 올수 있어? 데리고 올수 있지. 아, 안녕하세요. Hey guys. 나왔다, 나왔다. 또 찍기? 되게 오랜만이죠? 네. 유토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 몇 명? 100명, 100명. 100명? 아, 잠깐만, 소리가 나오네. 100명. 아,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왜, 뭐야, 100명이랑 1000명이 나왔어, 지금. 아, 진짜? 벌써? 자, 이제 인사를 드리십니다. 네. 하나, 둘, 셋. 덴타스틱, 안녕하세요. 예아, 우유콩, what's up? What's up? 옆밭. 브라! 뚜! 아유. 에스, 뚜, 뚜, 뚜!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간만에 이렇게. 아, 하지마. 저희가 이렇게. 네. 맞잖아요, 간만에 맞죠? 네. 간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사람들이 유튜브 살아있냐고 다 물어봤는데. 저는요, 일본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네, 되게 사이도 찌고. 지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저? 몇 킬로예요? 원래 일본 가기 전에는 62 정도였거든요. 지금 갔다 오니까 68이 됐어요. 68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운동도 하고 있고. 어? 네, 우유. 네. 하고 있고. 우석이는 어떻게 지냈나? 저도 집에 내려왔다가 유튜브 보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유튜브 늦게 와가지고. 되게 저도 유튜브 살아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유튜브가 일본에서 되게 늦게 와가지고. 근데 오니까 되게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보기 좋은데요? 보기 좋아? 살이 쪘는데? 보기 좋아. 네. 그리고 오늘 딱 중요한 게 있죠. 왜? 제목처럼 이제 또 치킨이잖아요. 어. 우리가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안녕. 안녕.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순살을 시켰어요, 순살을. 아, 감사해요. 원래 사실 저는 뼈 있는 치킨도 좋아하는데 굳이 순살을 택한 이유는 순살을 택한 이유는 그 먹기 편하잖아요. 어, 그렇지. 먹기 편하려고 일부러 시켰으니까. 다들 밥 먹었나요? 딱 지금 치킨 먹기 좋을 시간입니다. 예. Yeah. 전화 하세요. 되게 좋죠, 여기. 우유예요, 우유. 오, 오케이. 네. 순살파라고요. 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가 다 볼게요. 다 진짜로. 무슨 치킨이야? 뭐였죠? 비치킨이야, 비치킨. 네. 어, 니혼고 도서. 니혼고? 아,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는데? 있었어. 아, 니혼고 너. 니혼고. 니혼고. 니혼고 너 미나. 니혼고. 니혼고. 니혼고 이시마스. 니혼고 이시마스. 아, 되게 부끄러워요, 저 지금. 나도 지금 정신이 없다. 아니, 되게 현들 무예 했었잖아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봤더니 되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 되게 오랜만에 하느라 지금 손도 떨고 있어요, 지금. 아, 고마워서 쓰? 영원이 형은 어제 1시간 반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다 들었어요? 네. 1시간 반은 진짜 정말 어디 보면 긴 시간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혼자서 그렇게 채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저 매 안 매운 치킨이에요, 이거. 유튜브 안 매울 것 같아서 제가 안 매운 치킨 시켰습니다. 오빠 저 24일 경기 있어요. 파이팅 해주면 안 돼요? 파이팅! 파이팅. 다 해주죠. 지금은 다 해주죠. 너무 오랜만이니까. 밥 먹었어요? 어. 잘 살아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 모자는 후이 형이 선물해준 생일 선물입니다. 저 이 모자는 갈아줄게 해서 제가 저한테 선물해준. 이토가 이거 살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갈아줄 거는 제가 도쿄는 좋아하지 좀 무서워가지고 시골에서 왔거든요, 저 나가노라는. 그래서 좀 도쿄는 아직도 좀 차절도 못하고. 나가노 좋잖아요. 나가노 좋죠. 어. 추웠어요? 집에 있었을 때? 하나도. 하나도 안 추웠어요?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안 추웠어. 아,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렇지.
네. 어, 네. 유타 그리고 또 집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쇼코나네. 어. 그래서 진짜 유토 집은 죽기 전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먹자. 그래. 먼저 먹어. 아 진짜? 응. 그래 초등학생 때 이거 맨날 했어. 일본어로 하는데 지젠노메그미니 아 해봐. 지젠노메그미니 감사해していただきます. 해봐. 지젠노메그미니 감사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젠노메그미니 감사해. 감사해. 이ただきます. 이ただきます. 잘 먹겠습니다. 어 네. 일단 아 뭐 먼저 드세요. 일단 치킨. 역시 이거 안 할까 내가 걱정했거든요. 네 하네 다행이다. 아 요원이 형 하니까 나도 하게 됐어. 아 요원이 형 한 거 요원이 형 이거 했어? 팬들은 지금 치킨이랑 얘기하고 있어. 어 나 가서 있다. 아 먹어요 이제. 네. 아 되게 재밌다. 재밌지. 저 아까 쏙 잠깐만요. 천천히 먹어. 그렇죠. 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수업 빼가지고 나 배고팠어. 무슨 수업 했어요? 피아노. 피아노 수업 하는데 배고팠어요? 그러면 건반 소리랑 배고픔 소리랑 같이 났겠네. 어떻게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 시간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고파가지고 그냥 다 먹어야죠 요즘. 근데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서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뭐 위험해? 살찔까봐? 아, 살 쪘는데. 아니야 70kg, 80kg 가면 넌 좀 쪄야 돼. 아 그래? 되게 신기한 게 석이란 진짜 아무 말도 안 해도 뭔가 그렇지 좀 소통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다 어 맞아 오늘도 회사 오는 길에 진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우리 5분 동안. 야 그 형 왜 이렇게 맨날 와? 말도 시킨 먹으래. 그 형 맨날 와 오네. 누군지 알아요? 잠깐만요 목소리만 들려. 목소리 듣고 네 잠깐만요 누군지 알아봤으면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여기 이름 나오면 형 치킨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킨으로 이행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치 치킨 많이 먹으면 너네들 긴 키노처럼 된다. 에? 키노?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키노? 근데 나 진짜 치킨만 먹고 싶어. 나 배고파. 아 성주룡. 어, 네 신원 형이에요. 또 어? 형 수업 많이 했어요? 피아노? 어 피아노 쌤, 아 피아노 쌤도 하나 가져오래. 피아노 쌤. 아 피아노 쌤 아마 보고 계시. 피아노 쌤님 알려주셨어. 아 잠깐만 목소리만 줄여. 아 치킨 냄새. 어 자 누굴까요? 들어오려면 또 이게 있거든요. 치킨 냄새. 치킨으로 이행시 해야 되거든요. 안 들어갈 건데. 야 물 들어왔네. 이거 뭐야? 이렇게요? 네. 어 뭐야 이름 뭐야? 이거 그거. 순살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먹으면 살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보고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쌤 치킨 가져갈게요. 살을 빼고 싶죠. 빼고 그러면 찌우고 뺄 살이 필요해요. 빼려면은 일단 찌우세요. 예. 네. 여러분 찌우시고 빼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저 나왔을 거야.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대. 넌 딱 얼굴만 잘렸어. 혹시 모르니까 뒷모습으로 봐봐요. 혹시 제 머리가 나옵니까? 좀 다 나오는데? 다 나온다고? 약간 이 정도 사이즈면 형 눈 눈썹까지 나와요. 에이 망했다. 나 신원이 형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재밌게. 아, 네. 난 여기 하고 올 거야. 근데 형은 여기 혼자 있을 때 뭐 했어요? 나는 그냥 얘기했어. 얘기?
아 너는 지금 할 게 없어 별로? 아니요 치킨 먹고 있어. 치킨 먹는 게 뭐? 아 그래. 아, 좀 맛있게 먹어봐 그럼. 맛있게. 우석이가 먹방 보는 거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방을 한번. 나 지금 우석이만 잡고 있거든. Let's go, let's go. 나 이 정도 적당하겠네요. 뭐 이런 거. 그 이거 손바닥 되는 거 해줘. 아, 네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 가볼게, 가볼게, 아 가볼게. 맛있겠다. 오케이. 맛있겠지. 어. 맛있겠지. 맛있겠다. 이렇게 가지고 일단 소스 안 찍어 먹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조용히 해, 소리 들리게. 얼굴 진짜 작다. 너무 맛있어. 아 컷. 어떠세요? 별로였어. 아. 하나도 안 맛있어 보였어. 자 유토. 오케이. 아니 밥 먹으라고 낚시하지 말고. 아니 그거 아세요? 나 어제 했어 그저께도 얘들아. 아 진짜요? 오 나 이거 없나? 나 진짜 어렸을 때 했는데 이거. 어제 자기 전에 했어 나도. 외로웠구나. 일단 해보죠.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 저요 1분에 4마리요. 지금 혼자 이거 했다고? 그래서 되게 어제는 좀 그랬어. 저 되게 낚시 잘하고 있는 거. 안 되는데? 이거 되게 어렵다. 어려워 이거. 오케이. 아. 우와.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포인트를 딱 찍어야지. 가만히. 오! 왔다 왔다. 좋아. 해봐. 치킨 보기. 자 유토. 네. 치킨을 최대한 맛있게 먹어봐. 오케이. 자 내가 광고주야. 그 우리 광고 찍을 때 광고주님 있었지? 기억나? 네. 되게 이렇게 평가하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 맛있게 먹어봐. 아, 음식으로 장난치는 건 내가 엄마가 했어. 그치 그치. 그냥 맛있게 독스럽게 먹어주세요. 야 이거 진짜 못하는데. 어, 너 왜 이렇게 잘하니? 자 유토씨 먹어볼게요. 컷! 에이! 유토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럼 이제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화이팅! 민호 형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유토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 너 낚시 기계 시끄럽다고 꺼달래. 조용히 해 임마. 조용히 해. 지금 보이나? 우석이가 지금 몇 마리 잡았는지 아세요? 7마리. 댓글 찬스. 다 말했어 지금? 네 7마리 잡았어. 마지노이 이제 갔어요. 이제 또 둘이 남았는데 진호 형 3마리 잡았다고? 아 진짜? 뭐야 못하네. 진정한 낚시꾼이 아니구나. 배워두세요. 네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저 머리요? 그냥 잘랐다기 좀 뭐하고 좀 머리 다듬었어요. 지금 물어봐. 긴 게 좀 응? 긴 게 좋아, 짧은 게. 아 머리 긴 게 좋냐, 짧은 게 좋냐고? 그냥 다양한 걸 시도하는 거지. 그냥 긴 것도 해보고, 짧은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일 잘 어울리는 스타일 있으면 그걸로 또 해보고. 그런 거죠. 어? 머리 길면서 불편했던 거 있냐고요? 아 맞아 진짜 이거는 있었는데 뭐였지? 라면이나 뭐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어 그 예를 들자면 라면으로 하면 이렇게 딱 하면은 머리카락에 라면에 딱 닿아요. 그래서 국물 먹을 때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먹었을 텐데 이제는 아 나 진짜 불편하겠다. 이게 제일 불편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를 이제 파마했었어요. 그 라이크디스 했을 때. 근데 그 파마기를 안 풀고 계속 있다 보니까 스케줄 할 때는 이제 머리를 펴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펴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이제 머리를 감으면은 그 파마기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때가 제일 진짜 솔직히 불편해. 잘 때 왜? 잘 때도 똑같이 머리카락이 이제 얼굴에 닿으면 되게 귀찮으니까. 와, 간지럽겠다 그럼. 자기 전에 침대에 이렇게 앉아요. 일자리 딱 앉아요. 저 지금 다리 펴고 있어요. 이렇게 펴고 있으면은 이렇게 머리가 다 내려오면은 아! 이렇게 하고 이 상태로 이렇게 눕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바로 꿈나라로 가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들죠. 너는 나는 뭐 힘들 게 없지. 요새는 긴 머리 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근데 곱슬이 심해가지고. 곱슬이? 어, 나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이만해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은 더 멋있지. 괜찮아 지금. 일단 너무 쉬었어. 빨리 먹어야 돼 치킨. 어. 그럼 일본 팬분들이랑 얘기하는데 이거 먹는 거 누구야? 석이랑 이웃터는 여자분들 긴 머리가 좋아요? 단발이 머리가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긴 머리도 해보시고 짧은 머리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은 뭔가 편하고 잘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되게 다녀하오 삿포로? 삿포로 사무갔다 됐어. 스키나 다베모노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이거 되게 어렸을 때는 되게 쉬웠는데 요즘 어려워졌어요. 어렸을 때 막 치킨이었지. 어. 에? 아 그래? 응. 너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어? 햄버거 같은 거.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 그런 거 있어? 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거 물론 맛있지. 어, 물론 맛있는데 어? 어렸을 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였지. 오사케 노미마시다. 어렸을 때 진짜 뚱뚱했어요. 마시다. 아 맞아. 우석이 어렸을 때 사진 진짜 귀여워. 어렸을 때 진짜 뚱뚱했는데 그게 다 이제 키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지. 좋은 거죠. 근데 정말 뚱뚱했었나 봐. 왜? 정말 키가 컸잖아. 키가 진짜 너무 컸잖아. 아 그렇지. 어. 아 근데 나는 아직도 이또 아직도 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타고 말해. 제가 아직도 아 유토가 응? 아 뭐야 시험 보신다고요? 시험 화이팅! 네 요즘 시험 기간이네. 화이팅! 유토 살찐 거 보기 좋대요. 살 쪄 보여요? 아 진짜요? 어 좀 떴어 떴어. 좀 멀리 있어야겠다. 저도 살 저는 좀 그대로죠. 찌긴 쪘는데 그대로. 뭐라고? 정크푸드 먹고 콜라 마시고 그 건강. 건강합니다 저희는. 되게 좁다 뭔가 이럴 때. 그래요 살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아 네 후이잉님 살 이야기 하지 말고. 저는 설날에 집에서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나? 안 받아? 아 그거는 이제 비밀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 뭐, 세뱃돈은 뭐 친구들끼리 얼마 받았냐고 하지 않았어? 아 그런 거 하죠. 근데 말하기 좀 그러니까. 아 그래? 유도 얼마 받았어요? 어렸을 때? 아니요 오늘 이번에. 이번에 뭐 안 받지? 왜 안 받았어? 왜? 이제 컸어.
학생 스무 살이야 이제 나 일본 나이로 좀 성인 됐어요 이제 무섭죠 나이는 이렇게 먹는구나라고 진짜 왜 자꾸 귀걸이를 보여달래요? 이쪽 귀걸이 신기하게 생겼다. 아니 이거 진짜 무거워 근데 보이나? 오케이 보이죠? 귀걸이 어디서 샀어요? 귀걸이요? 네 아니요 그건 비밀입니다 원래 비밀에 다 밝혀지는 거 선물 받았어요 꼭 알아낼 거야 뭐예요 뭐예요? 아니 그냥 고기 좁다고 해서 아니 유턴할 기에 앉아있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렇죠 나 맨날 숙소에 갔을 때 있긴 하는데 숙소는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내가 집에 가서 어? 유턴 어딨지? 유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건 없으니까 물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적이 아니라 그런 일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유토가 이제 숙소에서 음악을 듣거나 그러고 있으면은 이 음악 어때 하면서 불러가지고 들려주고 되게 좋아요 사실 이번에 겨울에 좀 추웠던 게 제 방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가지고 어 맞아 진짜 추웠어 어. 그때 약간 나이를 먹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잠깐 동안 잠이 왔어 근데 저요? 너무 추웠어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평상 내가 평상시 원래 뭐지? 벗고 자잖아 어 근데 벗고 잔대요? 응 벗고 잔대 나 그때 보일러 안 들어왔을 때는 또 후드티 입고 잤어 키노가 했었거든? 아니 했어 아 러시아? 그래 우리 매운 음식 챌린지 했었잖아 우리 둘이 어 맞아 어? 근데 V 마지막에 언제 했었지나? 일본 갔을 때였나? 근데 여러분 보일러가 고장나도 살 수 있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약간 하루 적응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조금만 따뜻해지더라도 약간 덥더라고 아 이제 감싸게 몸이 이제 몸이 좀 강해졌어 저 이번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감기 걸린 적 있으세요? 아니 주사도 많이 맞고 유두야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일본은 여기에 맞거든요 어? 한국도 여기에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 허리에 맞아가지고 허리에? 많이 심하게 감기가 허리에 걸렸어? 아니 심하게 감기 걸렸을 때 주사, 주사를 여기에 맞는 거야? 1도씩 갑니다 라고 했는데 자 1도씩 갑니다 아 나 이러고 있었거든? 네 아 네 이렇게 했어 아, 네 이렇게. 어, 아, 되게. 와, 대박이다. 차이를 느꼈어. 난 허리에 한 번도 주사기 많이 넣는데, 만약에 주사기 허리에 넣는다 하면 나 도망갈 거야. 도망가세요. 네.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이제 안 아파요. 저 원래 감기 안 걸렸어요 아직. 지금 몇 분 지났죠 지금? 되게 시간 금방 간다. 여러분 치킨을 안 먹는 이유가 저는 입이 짧아요. 아, 되게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자 이도시 갑니다. 이도시 네 이도시 갑니다. 되게 친하죠. 이렇게 놀아요. 어 왜 귀걸이 안 해? 아 귀걸이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스케줄 하다 근데
데뷔 짧아서가 그건가? 많이 못 먹어요. 아 많이 못 먹어요구나. 네네. 하나 배웠다. 왜 내가 먹었던 거 안 먹어? 입이 짧았어. 아니 먹고 있는. 이렇게 하지 빨리 먹을 수 있어. 근데 나 집에서도 이제 TV를 안 보니까 밥 먹으면서 일주일 보거든? 뭐 봐? 나? 난 그 인기 동영상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가끔씩 라이브 보고. 엄마 진짜? 응. 그러네. 막 고양이 보고 그러네. 아 고양이 맞아. 밥 먹을 때 근데 밥 먹을 때 고양이 보면은 고양이한테 밥 주고 싶어. 진짜 온 생각 힐 것 같아. 응? 영어 있다. 메 뭘? 분위기도 좀 그런데 노래 어떻게 참? 나 얘기하는 거 좀. 아 노래 들을까? 요즘 듣고 있는 노래 들어봐. 요즘 나 일본 랩인데. 일본데. 제대로 식사했네. 되게 좀 달라졌네요 우리. 안 보는 사이에 똑같죠? 좀 덩치가 더 커진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다음에 뭐 또 먹방을 하긴 좀 그런데 또 뭐 먹었으면 좋겠다는 음식 넣어주세요. 저희가 아는 게 치킨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와사비 와사비 먹방을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와사비 들어갑니다. 저 와사비 진짜 잘 먹어요 저. 어 맞아요. 아니 뭐 매운데 다른 느낌이에요. 매운 매운 버거 좋지. 버거 우와. 피자도 좋죠. 네. 또 안 졸려요? 초밥? 사실 지금 퇴근 시간 아닙니까? 10시 반? 아니죠. 아니요. 또 빨리 퇴근하시지 않을까? 아 그래? 더 빨리 할 걸 그랬나? 아 지금 딱 씻고 밥 먹고 이제 누우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멤버와 요즘 어디가? 뭐 되게 저 안 봐요 멤버들 형들. 아 진짜 좋게 너가 안 보는 거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은 그냥 수업 레슨. 이게 생얼로 자주 부여하니까 되게 웃기다. 아 이거 진짜. 아 지금 같이 밥 먹고 계십니다. 아 같이 밥 먹고 계세요? 자 숟가락 드세요. 짠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好きなアニメありますか？なんだろう。なんだろうな。好きなアニメ。好きなアニメ。나 요즘 보고 있는 거 있어요. 그 자전거. 자전거? 아, 겁쟁이 페달.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겁쟁이가 뭐예요? 요하무시? 너 일본인 맞아? 요하무시? 아니 지금 헷갈려 되게. 의미가 되게 많거든. 요하무시 페달.
なんか自転車のレース、レースアニメ。ヤムセ君、モルゲスやじ。ねえ。あ、そいつ取った。ヤムシペダル、おお、まんねえ。난 그게 좋은데. 나 하루 날 잡고 1편부터 딱 다 본 게.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지 않아? 힘들어. 힘든데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 때야. 그런다나? 누가 미안해 얘기하고 있어. 응.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GLC 누나들 노래. 아, 맞아. Black dress. 든든든든든든. 막 어깨 올라가. 든든든든든든. 되게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완전 멋있지. 오늘 키노 없어요. 키노 없네요. 키노 지금 이거 막 보고 있을걸요? 왜 이렇게 멀린 치고 싶지? 멀린 훈련실 하자. 에, 여기 진짜 잘하거든요. 그쵸 누나? 우석이 200 넘게 치고. 그렇죠. 네. 200, 그거 유튜브 한 200 몇 쳐요? 200 넘게 쳐요? 저 양 양손으로 이렇게. 그냥 거의 공과 한 몸으로 딱 유튜브 돌아요. 아 진짜 하고 싶었어. 뭐 오늘 하면서 해도 되나 그게? 그래 다음에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진짜 진짜 실력이니까. 그렇지. 일단 잘한다는 걸만 말해 보자. 제가 되게 발로 하는 운동 못하는데 그런 건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석이도 운동 진짜 잘해요? 아니에요. 저는 운이에요. 운. 진짜 운동이 그 운이에요. 럭이에요. 그거 알아? 운동이 운동도 진력이야. 그래? 너가 그렇게 되게 운동하는 거니까. 어? 다음에 볼링 먹는다. 이거 다음에 볼링 봐. 볼링 해요. 아, 진짜 진짜 잘해. 좋다. 진짜 잘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오늘 소름 돋았던 게 벌써 2월 달이 이제 끝나간다. 아 그러니까. 곧 있으면 2019년이야. 아 2019년이야? 어, 곧 있으면? 곧 있으면. 나... 어? 맞아 어제 오. 어 말해. 왜? 뭘? 어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자 사실 어제 브이앱을 하려 했는데 누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누가 하고 있는지도 우리 몰라요 진짜. 어제 사실 그 그날이었잖아요. 부어가려. 어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었는지. 그렇지. 맞아. 500. 벌써 500이에요. 몰선가? 아니면 아니죠. 500은 500은 아주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날이죠. 500은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500일. 그러니까 어제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막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막 데뷔할 때부터 생각해가지고 앨범들 다 돌아보면서. 앨범들? 우리 지금까지 활동했던 앨범들. 아. 다 돌아보면서 어땠어요? 뭐 어떨고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그냥 곡들 다 그냥 그거랑 되게 힘든 날도 있었고. 그러니까 행복했습니다 어제 진짜.
이게 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 유튜브 please say hello to my 땡큐. 아 진짜 영어 공부 해야 될 것 같아. 500이에요 500. 500 500. 아 뭐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 4년? 500이면 3인치. 아. 자 3인치. 500이면 2인치 아니에요? 500이. 501까지. 알겠습니다. 뭐 그냥 그 정도야 뭐. 그런가? 어? 오늘이 501일 어제가 500일이었죠 어제가 500일이었죠? 네 100 어제가 500일이었죠 100. 500일이었죠 100 100 100 100 100 아 다시 해볼게요 좀 잠깐 시간 줄게요 죄송해요 아니 이거 언제 구석이 담당이 되고 있네 이거는 중국어 학생들 그냥 어? 나 살 빠졌대 아 그만 얘기하자 살 얘기 그만하라 그만하세요 맞아 되게 기뻐가지고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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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500일이네? 100 100 100년 만년 일신 아 다시 할게 아 귀엽다 다시 오케이 어 500일이든 600일이든 네 1000일이든 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 네 100년 만년 오 억년 만년 오 6년 만년 1 일편단심 위니어스가 최고입니다 하트 눌러주세요. 많이 하트 눌러주세요 지금. 일편단심. 야 근데 진짜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진짜. 그렇죠. 자, 저도 아직 모르는 한국어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치킨 먹으면 돼요. 네. 치킨은 알죠. 제 조건. 영어. 치킨은 영어고. 아 그러네. 일본어도 치킨이네. 아 진짜 바보야. 야 미치겠다 이거 아 그러네 아 좋습니다 아니 되게 요즘 언어를 까먹어요 저 일본 가서도 한국어 나오고 한국에 어. 오도 일본어 나오고 근데 제일 첫 번째 외웠던 단어가 네 고구마 오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 외웠는데 교과서에 있었어 고구마 오이, 미소, 진짜로 미소. 아 미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미소. 야 그런 거였어. 나도 어렸을 때 제일 처음 한국어가 치킨. 나도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배운 한국어 치킨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 제일 첫 번째 외웠던 일본어는 엄마가 말해줬는데 오카와리였어 오카와리 알지? 오카와리 한글루터 뭔데? 한글루터 아 한글루터 한글루터 이따 오카와리였어 나 많이 먹었어 어렸을 때 아 먹는 얘기 그만하자 오케이 형들 지금 바빠요 다시 오늘 브이앱을 켠 이유가 오카와리 유토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해 진짜 자주 해야겠다 근데 그렇죠 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로 어제 그 누나한테 갔는데 다들 매일매일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해야겠다 라고 아 그저께 근데 이렇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초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다 막 꾸미지 않고 이렇게 비싼 옷에 왜?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후경이 준 후경이 준 생일 선물에 딱 하니까 되게 아미 스타일인데 잘 어울리네. 아 이게 안 어울려요? 아니 안 입는. 아 안 입는 그렇죠. 오늘 오자서도 잘 생겼어. 하트. 예. 하트를 줄 수가 있어? 하트 100. 100만. 그냥 치킨만 먹고 있었는데 100만.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치킨을 많이 못 먹었는데. 제제. 제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땡큐. 티아모 누가? 아, 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 근데 요즘에 진짜 저 광주 오랜만에 갔는데 설날에 나 사투리를 별로 안 쓰잖아. 야, 내가 사투리 아, 그래도 쓰고 있는데 한국으로. 여기 서울 오면은 별로 막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막 자주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안 든단 말이야?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서 친구들 만나니까 그냥 나오더라. 그래서 너무 편했어. 너무 웃고 떠들고. 저 사투리 보여주세요 지금. 저 사투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몸에 겁나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무섭다. 이 무서워요? 다시 말해봐. 웜에 겁나 맛있어 부르요? 맛있어 부르다? 맛있어 부르요? 부르다? 부르다? 웜에 웜에 아니 이거 어렵다니까. 나도 사투리를 막 그렇게 잘하지 않은데 웜에 웜에 겁나 이건 알잖아. 겁나 맛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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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할 때 맛있다 했는데 맛있는디? 자 리피트 앞담이 지금 팬들을 웜에 겁나 맛있는디? 잠시만 웜에 겁나 맛있는디? 네 다시 한번 웜에 겁나 맛있는디? 이거죠? 따라했나요? 여러분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뭐 신호미야? 치킨 시켰어요. 잘했어요. 매운 거 너무 맛있는데? 매운 거 시켰나? 그래서 어려운 사투리. 어려운 사투리? 그래, 내가 만약에 생각해서 지금 해볼게. 너 한번 맞춰봐. 뭔지. 오케이. 오 재밌다 이거. 목소리가. 나 왜 코로나 마시면 목소리 더 낮아져. 봐봐. 맛있다. 그렇죠. 그거 아니지. 아 그거 아니지. 아 그거 아니잖아. 맞았어. 아, 또 이리 와보란께. 아 빨리 와봐야. 좀 와봐 빨리 와봐. 이거 효정이 형 맛있으니까. 아 그래. 근데 막 근데 우리는 진짜 약간 다 알아듣. 아 그냥 비슷해. 그렇지. 예나니 형도 이제 사투리 쓰죠. 그렇지. 아니 왜냐면 예나니 형. 아니 너네 형이랑 너무 같이 있어. 너네 형이랑 나랑 되게 같이 있어 지금. 그래서 서로 말할 때도 사투리 하고. 봐봐. 잠깐 들어오기 전에 잠깐만 호라이도 제만 하면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아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고양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동. 부동산. 도둑놈이다. 그래 도둑놈이 들어왔어. 와 진짜 대박이다. 도니 형 얘기하고 있었는데. 와 지금 나왔네. 와 정말 빠른 형이야. 이럴 때만. 응? 아 신원이 형이 치킨 남겨달래요. 다 먹어버리자. 아 남겨달래? 그만 먹자. 야 잠깐 전화 왔어. 여보세요. 아, 진짜 많이 출연하네요 형이. 네.
치킨을 남겨줘요? 500일도 3인식. 와, 형 나한테 뭘 남겨줄 건데요? 3인식. 아, 스피커폰으로 바꿀게요. 3인식 해주세요. 형은 나한테 뭘 남겨줄 건데요? 나? 피아노 쳐줄게. 아, 아니에요. 한번 쳐봐요. 쳐보고 한 음이라도 틀리면은 제가 한 개씩 먹을 거예요. 그게 뭐 원하는 거 있어? 꿀벌에 비해. 꿀벌이 여행인가? 어, 되게 처음에 되게 그럴싸했어. 아, 그럼 아, 선생님 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요. 농담 농담했어요. 우리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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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이 형도 잘 지내고 아, 있어요. 네. 왜요? 나 지금 세면 얘기하고 있어. 아, 그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네. 빨리 보내줘. 네. 사실 이미 배가 불렀어요. 여기서 먹으면은 억지예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저는. 응? 민한이요? 누구요? 놈이다. 회장님, 이리 와. 이제 진짜 더 이상은 안 돼. 일단 들어와서 빨리. 솔직히 그거는 형 인사하시죠. 빨리 사과하세요. 저희 모두 어 5천만 팬분들께서 5천만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아니 안 될까? 진원이 형. 형 그거 안 돼요. 선생님 거예요. 아, 또 넣긴 또 그러니까 뭘 넣으려고 또 와. 손 바로 넣어, 형. 안녕하세요. 오늘 수영 안 밀었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너무 너무 약간 준비가 없이 와서 친구들이 브이앱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놀러 왔습니다. 어, 괜찮네. 아니, 제가 그 브이앱을 밑에서 봤는데 걱정이 돼서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 근데 너 동생들이 잘 하고 있네. 아,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냥 와봤지. 그래서 치킨을. 네, 사실 치킨 배고파서 왔어요. 형 아까 밥 먹지 않았어? 먹었는데 치킨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콜라 한 잔 하실래요? 네. 어, 좋아. 나 여기 있어. 쓰던 거 써 그냥. 뭐 했어? 뭐 했어? 저희가 그냥 소통하고 계속 형들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아, 또 누구 나갔다 왔어? 진호 형이랑 신호 형. 같이 먹어보고 왔어? 진호 형 그냥 물 뜨고 왔고. 진짜? 치킨 하나씩 먹고. 근데 왜 치킨이야 갑자기? 어, 다음에 뭐 먹을까? 우리 사실 생각한 게 치킨밖에 없었어. 아, 진짜? 좀 배달 아니 포장 가능한 걸로. 좀 특별한 거 먹어야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조금 평소에 못 먹는 거 먹어야지. 사람 그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못 먹는 거 평소에? 막 그냥 먹기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신기한 거 안 돼서 신기한 거 그럴 때. 낫또? 어 낫또 낫또나 아 누디야 조금 어, 나... 아직 도전 안 해봤던 음식들 있잖아. 예, 두리안 먹고 이렇게 아, 오이 서로 이렇게 있는 데 안 타주기. 일단 그런 거 먹으면은 형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이 뭔데? 나 못 먹는 거? 네. 못 먹는 거 없죠? 나 있지. 왜요? 나 못 먹는 거 그거 이게 천엽 생닭 이런 거. 아 그거 아시는데? 진짜 너 좋아해? 좋아하죠. 따로 시킬 적 없는데 곱창집에서. 막 그런 거? 너 못 먹는 거 없어? 저요? 못 먹는 거? 응. 근데 그? 아 이거 아 삼계탕도 못 먹고 순대국도 못 먹고. 아 이거가 약간 조금 그런 거 못 먹지. 네 조금 아 많이 먹으면 괜찮은데 약간 아직 도전할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몰래 먹어야 돼. 아, 하지 마.
우석이는? 아 새우 오이. 근데 어떻게 오이를 못 먹지? 오이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그럼 너 피클을 먹잖아. 아 뭐 말해주세요. 안돼. 아 네. 어, 피클. 안돼 여러 안돼 피클은 주면 먹거든요. 근데 막 따로 찾아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먹잖아. 근데 오이는 못 먹어요. 저도 안 먹잖아. 오이는 갈아서 저도 안 먹어. 약간 그 내 생각엔 나 그 오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아 냄새? 어 오이 향이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막 옛날에 알로에 화장품 알죠? 알로에 화장품. 어. 젤 같이 생긴 거. 아. 그거 한번 그냥 몸으로 그냥 썼다가 이게 냄새가 사실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어지러웠어요. 형. 응? 그거 몇 개 했어요? 나 이거? 응. 나 이거 한 일곱 개? 뭐야 다 했어 이거? 난 일곱 개 정도 했지. 형들 다 했어? 나 이거 진짜 잘해. 제일 못하는데 못하는데? 딱 이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니 야야야 막 겁나니까 아, 이건 실패지. 부서져, 딱 부서져. 너는 할 말해. 아니 할 말해. 부서져. 미안해. 이거 이럴 때 몸에 쓰는 거야. 몸에. 아, 이제 무섭다. 형, 사투리 뭐 알아요? 반주 어? 사투리 유토가 좀 못 알아듣는데 약간 맞출 수 있는 그거 있잖아. 대회에서 막 했는데 유토가 다 알아맞히더라고. 그래? 어, 해봐. 진짜 어려운 거 해봐. 너 허벌락이라고 알아? 어? 허벌락이 어. 뭔데? 어. 허벌락? 아 맞춰줄게. 허벌락이 허벌락이 빗바람? 아니야 비슷하지 비슷하지. 어 비슷해? 아 아니잖아. 허벌락이 허벌락이 와 허벌락이 뭐라고 어떻게 쓰지 여기서? 허블락이 맛있다. 허블락이 맛나 보네. 와 머리 아플 정도로 맛있다. 아니. 비슷한데 아 비슷해. 한국어로 안 되는데. 허블락이야 뭐더라? 엄청나게지 엄청나게. 우소가. 우소가. 안 되지. 그것도 없냐? 아니, 만은 갔다 왔다며. 만이란 뜻이랍니다. 야 너 일본어 오는데 지금 그래 일본 사투리. 아 근데 다 알잖아. 사투리 아니고 나 사투리 없어. 우리 일본어 스무고개 하자. 스무고개. 너가 일본어 단어 말하면은 한국어로 어 우리가 차 알아맞힌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쉬운 힌트도 힌트 주면서 오케이. 진짜 쉬운 거 할게요. 먼저 에비 새우. 아, 새우 오 어려운 거 뭐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운 거예요. 누나 도와주세요. 근데 일본이 아니지. 아 오케이. 아 레조코. 레고. 아니. 레조코? 레조코. 레조코? 부침개. 아 동물이야? 아니. 레조. 아 이거 물어봐야지 스무고개면 우리가. 아 그래. 레조코. 형부터 물어봐. 레조코. 응. 오랜만에. 먹는 거야? 아니 안 먹어요. 사용하는 거야? 네. 그래서 또 통상에 많이 쓰는 거야 우리가. 어, 완전 많이 쓰죠. 어? 완전 많이 쓰죠. 그렇죠. 없으면 씻을 때 쓰는 거야? 씻을 때는 씻고 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어? 어?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레저코? 레저코. 씻고 나서 쓸 수도 있다고? 어, 사용할 수도 있어. 차가운 거야? 어, 차갑죠. 향수. 아니. 아, 형.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아, 향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물어봐야지 또. 레소코? 레소코. 아, 거의 알 텐데. 차가운 거. 아니야? 쓰는 거? 아, 아니야.
아, 형 댄스가 나 한 번. 어, 왜 이렇게 웃긴 이거. 그래서 어거 실수 실수. 아 진짜 진짜 비슷해 발음. 한국어랑. 그래서 없고. 그래서 없고. 마지막 말이 똑같은데 코. 코? 코 코가 아닌데 체자 단어. 어 코? 아 나 뭐. 냉장고? 오 맞았어. 야, 씻고 나서 그러고 했어. 어, 네? 저 물 마실 때나. 아. 물 마실 때 쓰죠. 청소기로 쓰죠. 와. 야 또 와 재밌네. 어렵다. 청소기 쓰잖아. 청소기를 왜 했어? 씻고 나서 청소기를 왜 했어? 봐봐요. 이거. 다시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어. 어 재밌다. 어, 맛있겠다. 아 근데 재밌다 재밌다. 어, 거의 다 알 텐데 근데 일본 가가지고 못 보는 거 볼까? 동물 이름도 알죠 다. 아니 모르지. 모르지. 누나 뭐 있어요? 누나 일본어 잘해서. 사슴 나 그런 것도 몰라. 캥거루도 모르고. 캥거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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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로 부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주머니 토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아 오케이 이건 안 돼. 그루마 알고 아, 알아? 어? 그루마. 쿠루마? 어. 자동차. 어 어 뭐야? 와 진짜 잘한다. 아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문장. 문장? 네. 바다 표범 막 이런 거. 아 근데 문장도 잘해. 일본어도. 넓게 막 이런 거 있잖아. 미즈우미. 아 이거 어, 좋아. 미즈우미. 단어야? 단고야? 단고? 아니. 미즈우미? 단어야. 미즈우미 단어야. 미즈우미. 미즈가 물이잖아. 미즈우미. 스킨? 미즈우미. 얼굴에 이렇게 탁탁한 거? 미즈미 미즈미 미즈미. 어? 누나 이름 아니야? 미즈미상? 미즈미 미즈미상? 미즈미상 違います 誰ですか? 違うよ 그려 대전 미즈미 아 미즈미가 아니 미즈우미 미즈우미 물속 물속이 뭔데? 물속의 소? 그 약간 소 아니야 아니야 동물 이름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먹을 수 있어? 아, 아 뭐 절대 못 먹어 좀 딱딱해? 아, 아 딱딱하지 않아 아, 너무 어렵다 이거 힌트 많이 비누? 아 아니야 만질 수 있어? 너 만질 수 있죠 이승이 만질 수 있고 못 먹고 딱딱하지 않고 미즈미 나 알았어 코딱지 절대 못 먹고 에, 딱딱 딱딱하지 않고 딱딱할 어. 수도 있잖아 건조하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 형 이런 거 좋았네니까 약간 이 코딱지 만질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아, 만질 수 없어? 아, 만질 수 어? 있어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만질 수 있어? 근데 우석이 아까 미즈라고 했잖아 진짜 비슷해 어? 미즈야 거의 콧물? 일단 또 나 아, 그럼 되게, 좋아, 되게 좋았어요 더러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호스야 호스 호스 아 호스를 일본어로 미즈미라고 아 재밌었다 아 웃겨 재밌네 왜 잠깐만 우리 반 재밌었던 거 아니야? 아 너무 재밌는데? 아, 아 너무 웃기다 나 갈래 울 것 같았어 그럼 가요? 응 시현 이제 못 봐요 안녕히 계세요 토니 형 이제 못 봐요 싸 위험한 자세인데 이거 잠깐만 치킨 소 치킨만 진소 치킨만 진소 치킨만 진소 치킨만 진소 아 진짜 치킨만 진소로 손 잘 닦아 유튜브 모자 사실 닦기 되게 좋거든요 되게 되게 아 너무 웃겨 부드러워가지고 아 진짜 뭐 하고 있나 와 진짜 형 진짜 맨날 이래
아니야, 시선이 어때? 최근 배운 일본말? 어? 궁금하다. 최근 배운 거? 최근 배운 일본말? 이끄요 아니야? 근데 아, 나 파나 기억나는 거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일본어 잘해요 멤버들. 나 이제 약간 그 만화를 봐도 좀 알아들 수 있어. 아 뭘까? 진짜 대단한 거 같아. 한국어 엄청 잘해. 아니 한국어 영어 보잖아. 아니 근데 4년이나 살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진짜 가끔 가는데 수업도 안 받고 진짜 잘해. 하는 건 애니메이션. 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도 좋대.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시카고이다. 그래요. 미즈우미 배웠네. 미즈우미네. 미즈우미. 어, 미즈우. 맞아. 미즈의 의미. 네. 레인고. 강은 뭐? 응? 강은 뭐지? 강은 뭐지? 미즈우미가 호수. 강은 강. 강이 더 크잖아. 호수가 더 크지. 미즈우미. 미즈소미. 아 진짜 이럴 때 귀여워. 미즈미. 미즈미상. 미즈미. 미즈미상. 그 방이야? 미즈미상. 미지미지. 아 그만해. 진짜 귀여워. 미즈 그만해. 가와야 가와. 미즈는 그만해. 유튜브 최근에 배운 한국어. 아, 최근 배운 한국어? 뭘까? 그러게. 근데 요즘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러게. 뭘까? 아 진짜 뭘까? 어? 허블하게. 아 그쵸. 허블하게. 아 근데 되게 좋은 단어 된 거. 한국어를 모든 걸 쓸 수 있어. 한국어를 진짜 솔직히 이제 우석이도 모르는 말이 있지. 그렇죠. 아 근데 되게 어려워. 어려워 진짜. 제 이거 하나하나 이름이 있잖아요. 조이코, 치킨, 모종이, 나무젓가락, 콜라. 근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진짜 진짜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뭔가 스플레이. 가스 스플레이. 스플레이야. 부탄가스. 아 부탄가스. 약간 이런 거? 와 곧 만 명이에요. 곧 만 명이야? 와 진짜 너 하트 왜 이렇게 많이 주셔. 목소리 안 나오잖아 진짜. 하트를 왜 이렇게 많이 주셔. 왜 다들 안 자고 뭐 하세요? 우리도 안 자는데? 그치. 요즘 정말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 너 TV 봐? 아, 올림픽? 응. 올림픽? 어, 나 봤지. 나도 봤어. 아니 되게 뉴스 보면 맨 나오잖아. 근데 지금도 하고 계셔. 응. 아 진짜 멋있어. 진짜. 아 가고 싶은데. 나는 그 스캘레톤 보고 진짜. 아이언맨 딱. 난 그 빙상장에서, 아 빙상장이 한다. 그 스켈레톤 경기장 준비할 때 딱 손으로 주먹으로 딱 하면 딱 치고 딱 가거든. 어 진짜? 어.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멋있었어. 나 진짜 아이언맨 나온 줄 알았어. 멋있더라고. 무슨 경기예요 그게? 썰맨. 데 누워서 이렇게. 아 쓰고. 맞다. 아 근데 그거 되게 빨라. 맞아. 그거 진짜 엄청 힘들지. 그거. 나 진짜 떨려 진짜. 어, 나도 하면서 되게 조마조마했어. 뭐가? 했어? 이미 하고 왔어. 이미 혼자서 스켈레톤 하고 왔어. 되게 저 진짜 진짜 출시일 때인데
춥지 않아요 지금? 거기 엄청 춥지. 어마무시하게 춥지. 나는 여름에 갔다 왔는데. 그냥 내년에 가잖아. 가려고 갔다 왔지. 아니 내일모레. 내일모레도 가니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맞아요. 나 옛날 강원도 간 적 있어. 아 진짜? 어디 갔었어? 그때 배구 하러 갔었어. 오. 그때도 되게 추웠어. 선수? 선수는 아니었고. 예? 약간 응원 되게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친구들 키도 크고 그래 약간 그런 위압감이 있었어. 그 배구 시합장 들어갈 때 와 저기 팀은 저렇게 키 큰 선수가 한 명 있구나 약간 기선제압이지. 그건 좀 있었지. 배구 진짜 재밌어요. 하기 전에는 그 재미를 몰랐는데 막상 하니까 약간 와 되게 멋있고 약간 나한테 아 근데 나 이거 되게 어려운데 여기 이 삼각형 토스 하는 거 이거 손이 커가지고 아 진짜 학교 때 했었다. 공 줍기가 되게 편했어요. 떨어진 공 줍기 이렇게 하이큐 네 하이큐도 봤습니다. 아 애니메이션 이름이구나 하이큐. 네. 우리 되게 오래 했다. 생각보다. 야, 몇 시간 했어요 지금? 반 시간 했어요? 벌써? 나 지금 11시 11분. 어? 1111. 11시 11분. 그러면 그렇다면 자는 시간이죠, 그쵸? 여러분. 이제 일단 이거는 켜고 있고 불을 일단 꺼버려 집에 불 꺼버리고 네 시작. 어 좋습니다. 일단 꺼버리고 어우 좋습니다. 우리 나 얘기하면서 눈 감아요. 알겠죠? 그럼 딱 무서운 얘기 해볼까? 무서운 얘기요? 오, 나 무슨 얘기야? 아, 근데 저녁에 주무시는데 무슨 얘기? 딱 좋죠. 딱 좋지. 어. 무슨 얘기 뭐가 있을까? 아 무슨 이야기? 그 우리 회사 3층에 귀신이 있어요. 5층에도 있대요 지금. 제가 새벽에 2시 3시쯤에 한국어 공부를 원어실 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되게 소리가 나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소라 저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되게 무서워가지고 한번 나가서 봤는데 진짜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바람이구나라고 느껴서 다시 공부 시작했는데 그 물통이 떨어진 거예요. 진짜 그게 아 저 진짜 공부를 멈추고 일단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느껴서 뭐 진짜 누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다음날 CCTV를 봤는데 진짜 콜라 만약에 이게 물통이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어졌어. 갑자기 이게 가만히 있던 게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던 게 단산이 아, 괜찮아요.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던 게 이렇게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더니 굴러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어. 아 CCTV 봤는데 진짜로 무섭더라. 나 더 이상 그래서 이제 한국어 공부 안 하게 된 거야. 그게 이유 진짜.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이유가 될 만하다. 나 그거는... 혼자 진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날 수도 안 했겠다. 빵 이렇게. 진짜 여러분 진짜 공부하지 마세요. 진짜. 어서 아무튼 네 이제 잘 할 시간인데 자석 기타 마지막 멘트. 그래요. 아니 저도 귀신이 느낀 적 있었어요. 어? 아 예. 네. 나 진짜 귀신은 있어. 저희 숙소에 있어요. 하지마. 이거 진짜예요. 하지마 진짜 그런 거. 제가 이제 저녁에 혼자 숙소에 있는 걸로 뭐 먹으려고 그 밥을 뜯어 돌렸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렸어.
돌리고 근데 그때는 이제 멤버들 깰까봐 불도 안 켰지. 혼자 있었다. 혼자 멤버들 다 자고 있고. 아 무서웠어 새벽에. 어. 혼자 불 끄고 이제 전날 이제 밥 꺼내고 이제 무슨 라면도 끓이고 있었어. 라면도 끓이고 이제 전자레인지 다 왔어. 내가 분명히 다 왔어. 근데 라면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전자레인지에서 뿅! 아 그 전자레인지 열리는 소리 알지? 열리는 소리 하면서 갑자기 열리는 거야 전자레인지가. 진짜? 어. 내가 그래가지고 혼자서 보고 라면 끓이다가 띵! 그 소리 듣고 멈칫했어. 그래가지고 어? 이 소리였어. 보니까 전자레인지에서 그 열면 불 켜지거든? 어. 불 켜진 상태로 이렇게 열리는 거야. 혼자서. 어. 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열려 그걸? 몰라. 혼자 열렸어. 전자레인지 문 세게 닫았어 이렇게. 아! 닫았어. 깜짝. 아 나 진짜 싫어. 이제 자자. 이제 자자. 어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치킨 네. 먹고 여러분이랑 얘기 오랜만에 하고 그러면. 근데 아마 현들도 내일 아마 VR 하겠죠?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이 몰라요. 많이 할 테니까요. 네 많이 봐요 우리. 좋습니다. 아 지금 자, 이제 자요. 진짜 자야 돼요 알겠죠? 지금 한 1,500명께서 오케이 보고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야 돼요. 최고. Baby good night. 자 물 좀 마세요.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웃어 여덟. 네 였습니다. 유였습니다. 허블락이 재밌었죠 여러분? 저희도 허블락이 재밌었습니다.